아, 삼성전자는 커다란 이제 뭐 공장도 있고 한데 산업단지 분양에 굉장히 요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그 협력업체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 특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 또 연구소들을 저희가 유치하게 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과 또 연관을 하면서 대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유치하면서 평택시는 어떤 힘을 좀 얻게 될까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막연히 대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집단화, 클러스터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잘 아시는 거니까는 이제 반도체,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 또 연관 협력업체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자동차도 저희가 이제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관련 그런 그 부품 협력 업체들이라든가 연관 업체들이 저희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수소도 수소 관련돼서 또 연관 업체들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해서 이게 집단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 기간까지 오게 해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집단화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평택시 하면은 그냥 산업도시라는 이렇게 막연한 이미지만 줬습니다만은 아, 이제 평택하면 이제 반도체, 수소, 자동차 뭔가 좀 특화된 도시, 특화된 산업을 또 그것도 첨단 산업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끌고 가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시구나. 안보뿐만 아니라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초점을 둬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